선정지의 실천, 세 가지 실천할 때 모두 참나 51%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? 그렇게 하면 이상적이겠죠. 근데 그렇진 않아요. 선정도요, 참나 1%여도 선정이에요. 참나 1%여도 참나랑 접속에 있으면 선정이에요. 그 지혜를 쓸 때는 머리를 쓰다 보면 참나 51%가 안될수 있어요. 그쵸? 실천도 마찬가지. 이왕이면 참나 51%로 했을 때더 자명해진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늘 51%일 순 없어요. 최소한 선정에 들 때라도 51%를 유지해주면 에고가 좀 제압돼요. 그때 머리를 써서 연구하다 보면 51%가 깨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여운 속에서 지혜로운 생각이 나옵니다. 더 지혜로운. 참나 51%에 기반한 지혜. 근데 지혜를 쓰는 동안에도 당연히 51% 이상일 순 있죠. 근데 다만 그러면 더 좋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그렇게 살 수는 없다. 몰라 하고 대상에 집중해도 깨어 있는 건가요? 맞아요. 대상 생각하고 다 해도 깨어 있는 거예요. 참나가 각성되면 깨어 있는 거예요. 에너지 딸려요. 처음에 하시려면. 참나 각성도 이렇게 에너지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힘 빼고 최소의 힘으로 깨어 있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. 나중에. 나중에는요. 최소의 그 힘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. 우주는 가성비라니까요. 가성비. 최소 비용 최대 효과. 늘 깨어 있으면 인간이 뭘 하겠어요? 아무것도 못 하지. 그건 저 인도의 그 마하리시 같은 도인도 늘51% 있진 않아요. 대화도 하고 다 하지. 가끔씩 열진정에 들어가고. 그래서 그 마하리시 같은 도인도 중시하는 건 별짓 다 해도 깨어 있는 그 본연산매거든요. 그 인도식으로는 멸진정이면 무상산매예요. 무상산매는요. 판단 중지하고 들어가야 돼요. 근데 늘 판단 중지만 하고 어떻게 했어요? 그 마하리시 같은 분도 다 번역도 즐기고 경전 번역, 신문 보기 다 취미로 즐기시던 분이에요. 그럼 이런 거볼때그 신문 열심히 읽고 있는데 참나 51%를 굳이 유지한다는 게 없죠. 그냥 신문 보는 이 행위도 참나의 작용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육바람이 구현할 때도 당연히 참나 50%는 깨지고 그간의 지혜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것인가요? 예, 51%는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깊은 참나각성에 있어야만 에고가 제압될 때는 이것도 보세요. 컵스 안스님 질문 되게 중요한데. 자, 초보자일수록 51%를 유지해야만 겨우 육바라밀이 좀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말도 맞아요. 51% 유지해야 깊은 참나각성 상태를 해야 뭔가 좀 육바라밀 하는 것 같이 하게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. 안 그러면 좀 약할 거예요. 내가 육바라밀 잘하고 있다는 기분이 약할 거예요. 다만 고수가 될수록 참나 51% 아니라 참나 1%에서도 육바라밀을 끌어내요. 온전한 육바라밀. 이게 고수예요. 그러니까 마하르시 같은 고수도 그냥 참나 1%만 있어도 그게 그냥 100%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. 참나 1%라도 내가 몰입해서 보면 100%예요. 그러니까 결국은 1%니 100%니에 이제 주목하지 않아요. 늘 깨어 있다는 걸 아니까. 나는 늘 깨어 있다. 그리고 늘 육바라밀이 충만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나 51%가 아니어도 건들기만 하면 육바라밀이 나와요. 고수들은 탐진치 나오듯이 육바라밀이 나와요. 그래야 고수예요. 그러니까 탐진치 나오듯이 육바라밀이 터져 나오는 경지를 여러분 목표로 하셔야 돼요. 최소 비용 최대 효과. 그러니까 그 육바라밀 공부를 할 때는 막 깨어서 51% 이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. 처음에는. 하지만 점점 고수가 된다는 건 나중에 점점 쓸데없는 힘이 빠지게 되고 51%가 아니어도 이 참나각성이 잘 되고 나중에 참나 51%가 아니어도 육바람이 잘 되는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. 그 최소 비용으로 그냥 늘 깨어있음을 유지할 수 있으면 최소의 힘을 써가지고 늘 깨어있음을 유지할 수 있고 51%가 아니어도 참나에 내가 안주해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면 여러분 일주보살 정도 1급 보살 정도 되고요. 어떤 자극이 와도 최소의 그 참나각성만으로도 육바라밀이 탁 터져나와가지고, 그러니까 어떤 자극에든, 작은 자극에도 육바라밀이 총출동하는 게내 내면에서 항상 관찰되면 일지보살은 됩니다. 이해되세요? 근데 그 터져나온 육바라밀이 이제 실제로 진짜 양심 51%, 이건 참나 51%랑 달라요. 양심 51%로 문제를 다 해결해내서 결과까지 좋게 만들어내면은 이제 성인의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. 그러면 칠지보살, 팔지보살까지 가는 거예요. 요 기억하세요. 최소의 힘으로 참나각성, 참나안주를 이룰 수 있으면 일주보살. 최소의 비용으로
노력으로 육바람일 안주를, 육바람일 총출동, 안주라는 건 육바람이 늘 기본값으로 출동한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참나 기본값 내가 안주 할수 있으면, 붙잡을 수 있으면 일주보살. 최소의 비용으로 육바라밀이 터져나올 수 있으면 일지보살. 기본값이 바뀌었다는 거죠. 그때부터는, 일지부터는. 그래서 화엄경에서 일지부터는 이제 열애 쪽으로 쳐줘요. 부처 집안 사람이라고 해줘요. 열애 집안 사람이라고. 종특, 중생의 종특을 이제 벗어났다. 즉 이거는 기본값이 바뀌었다 이거예요. 근데 기본값 바뀌었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. 실제로 육바라밀까지 아주 노련하게, 멋지게, 구형까지 잘해내면. 자, 육바라밀이 지금 발동했다는 거예요, 일지는. 일주는 참나에 안주했다, 최소 비용으로. 일지는 최소 비용으로 육바라밀이 늘 발동한다. 육바라밀이 총출동한다. 보시만, 인용만 출동하는 게 아니라 육바라밀이 전체적으로 출동한다. 칠지, 팔지는 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한다.